고 마리아의 편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까 박미철 선생님을 통해서 신앙송에 대해서 좋은 말씀도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 시를 선택한 것은 요즘 영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.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 안 보셨다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거기에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그의 어머니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어머니의 편지에 관한 글을 제가 오늘 낭송하려고 합니다. 그 영화를 보는 도중에 어머니가 그 편지를 쓰는 장면을 쭉 나올 때 제가 감격했어요. 왜 그러냐? 저는 그 시를 다 알고 있으니까, 글을 다 알고 있으니까 흥분했고, 또 하나는 2021년 3월 1일 날 3.1절 행사가 있을 때 제가 이 시를 낭송했습니다.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모두 다 이 시를 몰랐었나 봐요. 제가 시를 낭송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그 자리에는 높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뭐 잘하셨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시는데 저는 농림부 장관인 아무개입니다. 오늘 참 시 좋았습니다.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. 이 말은 어떠한 시를 잘 선택해서 사회적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시인도 같이 참석할 수 있고 좋은 시를 발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이 시를 골라서 오늘 낭송 올릴까 합니다.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할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안중근 의사가 옥에 갇혔을 때 그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쓴 편지 낭송 올리겠습니다.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부여라 생각한다면 네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.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상을 남기지 말고 의연히 목숨을 거두거라. 너는 너의 목숨은 너의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. 네가 만약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. 나라를 위해 예의는 즉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.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위에 죽는 것이 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. 아마도 이 편지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. 여기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. 이 옷을 입고 가거라. 현세에서는
너와 체외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서는 선양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거라. 다음 세상에서는 선양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거라. 네. 아유, 감사드립니다. 우리 이성님 신부님께 박수 전체 감동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